정부는 3차 에너지 기본 계획을 통해서 원자력과 석탄 발전을 줄이고 이 대신 액화천연가스, LNG 발전소의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자, 그런데 이 LNG 발전소 대부분이 외국산 터빈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탈원전 정책이 외국 기업 배만 불리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. 임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서부발전이 운영하는 인천의 LNG 발전소입니다. 전기를 생산하는 가스 터빈이 1호기부터 8호기까지 모두 미국 GE 제품입니다. 다른 곳 사정도 비슷합니다. 한 전사나 5개 발전사가 운영하는 LNG 발전소 37기 가운데 35기에 외국산 가스 터빈이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전체 95%에 달합니다. 연료는 물론 발전소까지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겁니다. 이렇다 보니 최근 5년간 설치와 유지, 보수 비용으로 외국 기업에 지불된 돈이 1조 원에 달합니다. 앞으로도 더 많은 돈이 해외로 빠져나갈 전망입니다. 정부는 LNG 발전 설비 용량을 지난해 37.6기가와트에서 오는 2030년 47.5기가와트로 약 10기가와트 더 늘릴 계획입니다.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결국은 외국 기업들의 배만 불려주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고. LNG 발전 전력 구입 단가는 킬로와트당 117.2원으로 원전보다 두 배나 비싸 전기 요금 상승도 우려됩니다. 비싼 발전원이 늘어나면은 소비자의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전기 요금은 어쩔 수 없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. 산업부는 가스터빈의 국산화를 위해 연구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TV조선 임유진입니다.